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순 없겠지만 이번 태풍은 우리의 삶을 너무 아프게 할퀴고 가지 않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부산에서 부산교통공사와 당진시민축구단이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김재현입니다. 부산 아시아드 보조구장에서 오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태풍이 몰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산의 홈팬들이 찾아서 경기장을 또 메워주고 계시고요. 부산교통공사가 지금 테이블상에서 뭐 강등 싸움이나 우승 싸움을 굉장히 간절하게 펼치고 있는 순위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경기 한 경기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당진시민축구단은 승점 15점이죠. 바로 위에 있는 목포와 10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청혁 골키퍼, 김민준, 노동건, 이승민, 박태홍, 권진영, 이묘석, 정현식, 배진우, 황건혁, 한건용 선수까지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김규화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역시나 부산교통공사에서는 그리고 이어서 당진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상민 감독의 선택입니다. 김현성 골키퍼, 박지우, 최정훈, 김호준, 신민용, 예병원, 남윤성, 전우진, 재갈재민, 박희준과 전정호 선수까지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진시민축구단에선 축하할 일이 힘차게 휘슬을 울립니다. 오늘 경기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부산교통공사, 화면 오른쪽에 당진시민축구단입니다. 자, 왼쪽인데요. 짧게 터치라인 근처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공격가담 능력이 좋은 편입니다. 이번 시즌 두 골을 기록하고 있고 침투 장면을 상당히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왼쪽 수비수입니다. 자, 황건혁 붙여줬고요. 헤더!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선제골 뽑아냅니다. 부산교통공사의 배진우입니다. 오른쪽에서 황건혁의 아름다운 궤적의 크로스가 배진우의 머리를 정확하게 찾았고 배진우의 머리를 떠난 공은 옆 구물을 출렁입니다. 여기서 그렇죠. 이민석 선수가 지난 경기부터 폼이 좋았거든요. 황건혁에게 좋은 패스를 배달을 해줬고요. 이 크로스 궤적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던 게 화근이 됐고 배진우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돌려놓는 헤더까지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크로스 올리고 헤더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당진의 수비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겠고요. 배진우가 기뻐하면서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스코어 1대 0. 어떤 킥을 보여줄지 김민준. 자, 동료를 선택합니다. 반대편 길게. 일단 수비가 머리로 밀어냈습니다. 박지우와 신민용 이 두 명의 센터백이 동시에 몸을 던졌고요. 김민준의 감겨져 올라가는 궤적. 네, 신민용의 머리에 닿았군요. 이번에도 역시 김민준의 코너킥 출발합니다. 니어포스트 쪽 헤더! 또 한 번 지켜냅니다. 당진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헤더 집중력은 상당히 좋아요. 자, 그리고 한건영이 한 번에 또 한번 붙여봤는데요. 다시 뒤로 내줍니다. 지금은 배진우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자리를 옮겨있고요. 임유석이 직접 파고듭니다. 임유석 드리블 돌파 됐어요. 왼발 각도 쳐버줍니다만 이 패스 끊겼고요. 한건영이 오른 예병원의 프리킥 붙여줍니다. 가운데 쪽 있어요! 넘어갑니다! 킥의 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좋은 찬스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수비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제대로 머리에 맞추지 못하게 해줬습니다. 예병원의 프리킥 그리고 가운데 쪽에서 신민용의 머리였군요. 역시나 이 신민용 선수에게 걸리면 위협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짧게 내줬고요. 다시 이어받고 오른발 직접 붙입니다. 반대편 길게 잡았습니다. 박청효의 든든한 캐칭. 김민준의 코너킥 높게 니어포스트 붙입니다. 헤더! 그대로 나갑니다. 권진영과 박태홍 이 두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합작을 했었는데 자, 다시 보시죠. 킥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감겨 들어왔고 박태홍의 머리에 닿았군요. 권진영은 뒤에서 서있다가 공이 아니라 박태홍의 뒤통수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권진영. 미끄러져 넘어졌는데요. 김민준 선수 유니폼이 찢어졌어요. 박희준이 슬라이딩 태클을 하면서 유니폼 잡아친 것 같거든요. 다시 보시죠. 넘어지면서 유니폼까지 잡았습니다.
그만큼 또 간절하다는 거겠죠? 아, 미끄러져 넘어졌는데요? 아, 네. 아, 김민주 선수 유니폼. 네, 유니폼을 바꿔 입고 오라는 주심의 지시가 있습니다. 지금 유니폼이 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네, 급한 대로 일단은. 네, 배바지를 하고 경기를 소화하는 김민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배바지 하면 또 생각나는 선수들이 있죠? 살려보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배바지 화이팅! 하고, 이제 근육 아이콘 보내주셨습니다. 김민준 선수 이 배바지를 입고 지금 또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민호의 오른발과 김민준의 왼발. 박태홍 선수도 먼 거리 프리킥은 시도할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자, 어떤 선수가 킥을 처리할지. 김민준이 갑니다. 왼발 배바지! 들어갑니다! 이게 배바지의 힘인가요? 2대 0을 만듭니다. 김민준의 득점! 엄청난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벽도 골키퍼도 얼어붙게 만들었던 김민준! 전반전 막판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김민준의 왼발 프리킥! 골키퍼가 손쓸수 없는 구석으로 향하면서 골대 맞고 옆 그물을 출렁입니다. 김민준의 이번 시즌 세 번째 득점, 팀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 부산교통공사가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프리킥을 얻어낸 선수가 이민호. 또 모든 것을 바쳐서 45분을 뛰어줘야 되겠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제 후반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흰색 유니폼의 당진이 왼쪽, 푸른색 유니폼의 부산교통공사가 오른쪽에 자리합니다. 자, 김민준이 끌어냈고요. 높은 위치에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잘 돌아섰어요. 공간 나옵니다. 그리고 왼발! 벗어납니다. 임유석 선수의 과감한 왼발 슈팅. 골문을 살짝 외면했습니다. 네, 잘 등졌고요. 남윤성을 벗겨낸 이후에 직접 왼발. 굴절되지 않고 그대로 깔려서 나갔습니다. 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배진우인데요. 왼쪽 꺾어줍니다. 오히려 부산에게 그 기회가 열립니다. 이민우 스텝오버! 왼발로 꺾어줬고! 지켜내는 박지우입니다! 박지우의 좋은 수비! 오늘 경기 여러 차례 수비 집중력을 유지해주고 있는 박지우. 캡틴으로서 동료들을 독려해줍니다. 배진우와 이민우가 한번 만들어봤고요. 이민우의 스텝오버, 최창훈을 벗겨내면서 왼발 크로스까지. 간결한 동작으로 깔끔한 공격을 만들어냈던 부산의 선수들이었을 겁니다. 올라옵니다. 이번에 강하게 헤더 펀칭! 김현성의 슈퍼세이브! 이민우의 머리에 얹혔던 공이 김현성의 손끝을 거쳐서 골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킥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날아오는 킥이었는데 이민우가 몸을 틀어서 헤더를 가져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재승 한 번 더 출발합니다. 이번에도 강하게 붙입니다. 자, 그리고 박사죠. 김현성이 캐칭으로 안정적으로 정리합니다. 자, 동료들에게 빠르게 가지 않고 좀 짠이었고요. 이민석이 따내고 왼쪽으로 전진합니다. 가운데 이민우 있어요. 바로 꺾어줍니다. 이민우 뒷발로! 이민우에게 찬스가 많이 가고 있는데요. 자, 이민석 선수가 빠르게 끌어내고 전진하면서 크로스가 가능한 포지션까지 한 번에 터치로 가져갔고, 이민우가 재치있게 뒷발로 돌려놓으려고 했는데요. 마스터 신영준이 들어왔습니다. 자, 등지면서 지켜냈고요. 그러나 빠르게 접근했어요. 자, 신영준 바로 이 선수인데요. 지금은 일단 4명의 에워싸면서 공을 뺏어냈습니다. 노루 패스 건넸습니다. 명성준 주고 들어갑니다. 제갈재민 바깥발 패스 이어졌고요. 막사쪽 컵백 크로스 가운데 쪽 잡아놓고 오른발 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이어지는 찬스 흔들어놓고 왼발로 붙입니다. 이학선의 크로스 머리 닿지 않았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아, 머리에 닿았군요. 코너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아, 최정훈이 끝까지 따라가 봤는데 걸리지 않았고요. 자, 명성준이 내주는 패스 좋았고 제갈재민 한 템포 빠르게 그리고 이학선의 크로스 마지막. 자, 이게 수비에 막혔군요. 박희준 선수였는데요. 그리고 흔들어놓고 2차적인 크로스까지도 좋았습니다만 지금 동료에게 향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속도를 한번 올려봅니다. 자, 이학선 별렸고요. 오른발 굴절! 아하! 이학선이 마음먹고 때려봤는데요.
박희준이 내줬고 아 박희준이 때렸군요. 박희준의 슈팅이 발맞고 나가면서 그대로 또 한 번의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박희준 선수가 점점 골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문기현의 코너킥 봅니다. 자 접어놓고 왼발 돌파합니다. 골라인 근처 컵백 크로스 이민우 돌려놓고 열렸어요. 왼발 슈팅 골절. 마음먹고 때렸던 이재승 몸을 던져 막아냈던 자, 당진 시민축구단이었습니다. 아 황건혁의 돌파 좋았고요. 이민우가 침착하게 뒤로 내주고 이재승 와 이건 정말 회심의 슈팅이었는데요. 있는 마음 없는 마음 다 끌어모아서 때렸는데 신민용 선수가 몸을 던져서 막아냅니다. 신민용의 슈퍼블락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뛰어들어갑니다. 드리블 보여줍니다. 김찬이 김찬이 안쪽 파고들면서 오른발 슈팅 세컨볼. 아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명성준 제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 명중자 교체 투입된 권영현 들어오자마자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좋은 패스 골키퍼 골키퍼 제쳐냈고 걸려 넘어집니다. 페널티킥 이민우가 얻어냅니다. 상대의 숨통을 끌어넣을 수 있는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김현성 선수는 아쉬워하고 있어요. 김현성이 글쎄요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느린 장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권영현의 이 패스와 이민우 선수의 대각선 침투 타이밍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뭐 당진의 수비가 어떻게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아 글쎄요 김현성 선수는 마지막에 손을 뺐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민우는 일단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신영준 공을 내려놨고요. 지난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골 천안전까지 합치면 세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번 시즌 11번째 득점이자 16번째 공격 포인트를 쌓아올릴 수 있을지 신영준의 금자탑에 하나의 벽돌이 더 올라갈까요? 들어갑니다! 신영준이 깔끔하게 구석을 찔렀습니다. 스코어 이제 3-0이 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간격을 더 벌립니다. 부담이 될 만도 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구석을 찔렀고요. 옆 그물을 타고 들어가는 페널티킥 김현성 골키퍼가 방향은 읽었습니다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움닫기 템포 살짝 페이크를 준 이후에 신영준 선수가 침착하게 왼발로 구석을 찔렀습니다. 아, 너무 잘 찼네요. 정석 같은 페널티킥을 보여줍니다. 카메라가 있는 방향으로 또 센스 있게 사랑한다는 키스를 날려주러 내주면서 공격 찬스 이어갑니다. 자, 열렸는데요. 한번 때려볼 수 있을지. 16일의 발! 오호! 벗어납니다. 와, 신민용 선수가 이제는 오른발 중거리 슈팅까지 보여주나요? 당진시민축구단의 류디거가 되려고 합니다. 20살의 센터백 신민용입니다. 축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펼쳐졌던 홈경기 안방으로 돌아온 부산교통공사 선수들이 시원한 골잔치를 펼쳤습니다. 배진우 선수의 헤더골을 시작으로 김민준의 그림같은 프리킥골이 나오면서 전반전 2-0으로 앞서 나갔고 후반전에 이민우의 드리블 돌파에 이어서 페널티킥을 얻어낸 이민우 선수가 신영준 선수의 마무리까지 이어지면서 부산교통공사가 3-0의 깔끔한 클린시트 승리를 챙깁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렇게 되면 두 경기 연속 3-0 승리 두 경기 동안 6골을 넣으면서 한 골도 실점하지 않는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게 됐고요. 시즌 막판 중위권에서 조금 더 도약을 꿈꿀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반면 당진시민축구단은 남아있는 4경기에서 전승을 거둬야만 강등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정말 막막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모습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부산교통공사가 당진시가 오늘 경기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재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